안녕하세요. 저 신호원장인데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제가 이제 찍는데 오늘 유튜브 찍는 포인트는 지금 고객을 또 컨설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시기다 보니까 손님들을 좀 많이 디자인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런 텍스처가 있는 듯한 자유분방하면서 슬릭하면서 심플한 그런 요소들을 넣는 디자인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술을 할 건데 약간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이제 손질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커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좀 트렌디하고 좀 더 텍스처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커트를 오늘 해볼게요. 짧은 머리에서는 선택의 폭이 이렇게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머리가 커트 디자인을 어떻게 잘 하게 되면은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가르마도 크게 상관없고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먼저 이제는 모발이 가늘고 볼륨이 잘 살지 않는 모발이라서 약간의 그 포인트적인 볼륨을 줄 수 있는 약간 존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볼륨을 살리는 커트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고요. 커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상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같은 두상은 뒤에 두상이 되게 예쁜 두상이에요. 굳이 뒤에는 층을 많이 안 내더라도 머리가 이제 볼륨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오늘 뒤에 커트는 층을 많이 내지 않는 하지만 두상 자체가 좀 나왔어요. 만약에 층을 안 내게 된 상태로 커트를 하게 되면 머리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두상에 나온 부분을 커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슬림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질 편하면서 세련된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커트를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 찍는 거는 되게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두상이나 모질, 방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해서 커트를 해줘야지 되게 잘하면서도 이쁜 머리가 나오고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를 찾아오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잘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추천을 받기를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고객님들한테 새로운 디자인을 좀 제안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적인 요소는 같은 커트지만 시즌별로 되게 스타일적으로 그런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단발이나 숏컷 이런 것도 이제는 중성적인 느낌이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여성스러운 짧은 머리가 있고 좀 더 이제 중성적이면서 시크한 머리가 있거든요. 여성스럽게 옷을 입는 사람을 너무 중성스럽게 스타일링을 해줘도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또 이제 앞머리 부분의 포인트로 또 여성스럽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걸 해드려 볼게요. 살짝만 생각할게요. 그레이랑 바이올렛을 믹스한 컬러가 동양인들하고 되게 잘 맞거든요. 그레이 어떻게 보면 채도가 되게 낮은 색깔이고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차가운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해서 보라 같은 느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약간 그런 파스텔 계열의 보라다 보니까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을 조금 이제 중화를 잡아줘서 그래서 되게 오묘하게 컬러를 잡아주거든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염색약 자체에 푸른색이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주황빛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요소인 멜라닌 색소의 노란색과 주황색을 잡아주다 보니까 색감 자체가 되게 서양인들 머리 색깔로 나오거든요. 이 컬러가 이렇게 실내에서는 되게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바깥에서 햇빛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쁘거든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이 컬러 하고 나서 되게 만족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피부톤도 잡아주고 훨씬 더 피부톤이
피부톤의 노란기가 다 잡혔어요 지금. 약간 이제 메이크업을 하셔도 그런 베이스에 따라서 염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길이감도 약간 다듬으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층을 낸 거거든요. 그 텍스처를 좀 더 제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서 커트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고객님은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질감 처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발이 가늘지만 머리가 자란 게 되게 빼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질감 처리를 잘하면 자라면서도 머리가 되게 이쁘게 들어가서 손질하기도 편하고. 드라이 혹시 잘 하세요? 드라이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 가이테크닉에 걸리는 모발들은 불필요한 모발이라서 아무래도 숱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늘기 때문에 제가 소리만 나는 거지. 네. 그죠? 불필요한 요소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탈색했다고 했나요? 2년 전이면 이 끝에 이만큼은 탈색머리일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딱 여기가 탈색머리. 20cm가 좀 넘게.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머리 감으실 때도 머리가 엉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앞머리가 이제 이런 숏 길이에서는 되게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많이 돼요. 그런데 앞머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트렌디한 느낌이 들거나 어려지거나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많이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슥 넘겨봤을 때 눈썹선과 눈과 이 이마 끝선 이게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약간 조각한다는 느낌으로 이 옆에서 봤을 때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자체가 콧등을 타고 가면서 눈썹에서 광대 쪽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요즘 앞머리 디자인 자체는 숱이 많지 않은 앞머리라서 귀에다 쓱 꽂았을 때 그 떨어지는 앞머리 느낌을 보고 약간 얇은 삼각형을 잡아서 그대로 커트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되게 두꺼운 앞머리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잔머리 같은 그랬을 때 살짝 고객님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툭 떨어지는 라인과 앞머리 이게 라인이 잘 좋아요. 그러니까 앞머리 뱅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작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끝선으로 하게 되면 앞머리가 길게 떨어지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코등을 기준으로 앞머리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얼굴형과 두상과 그거를 딱 보고 그대로 떨어졌을 때 느낌으로 잘라주면 이렇게 머리가 앞머리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고 넘겼을 때도 없어진 앞머리지만 잔머리처럼 연출도 가능하고 커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머리에 코너라는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찍으면은 유튜브가 약간 되게 재미없어져요. 사람들이 제 유튜브, 제가 찍은 유튜브를 끝까지 못 봐서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한 2년 반 동안 안 찍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너 자고 있었지? 아니, 2년간 유튜브를 안 찍다가 뒤에서 찍어야 돼.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지. 혹시 뒤에서 자고 있었어? 썸네일 좀 자극적으로. 머리 망쳐. 망쳐서 고객님한테 귀싸대기 맞는. 핸드폰 훔치다 걸린 스텝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살짝 넘겼을 때. 영하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 스타일 자체가 올드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중성적인 커트 라인은 여기서 끝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제가 커트를. 스타일 어때요? 괜찮으세요? 원래 아까 조금 층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상담을 저랑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걱정했는데 그렇죠. 약간 느낌 자체가 컬러랑 잘 맞죠. 고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 방향성대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좀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돼야지
층을 살짝 낸다고 해도 그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두상대로 커트를 해야 돼. 두상이 이쁜 분들은 그 이쁜 두상을 그대로 살려주면 되고 그렇게 자르면 층이 있거나 층이 없어도 머리 형태감이 딱 이쁘게 나오거든. 툭 빨았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나왔던 실루엣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좌우로 넘겼을 때 이런 텍스처들이 좀 심플하게 떨어지는 커트선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드라이 많이 안 해도 그 넘겼을 때 그 머리 텍스처로 모양 잡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아까 앞머리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하시는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앞머리랑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정교하고 약간 섬세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커트 디자인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 솔직히 근데 이렇게 연출하면 이쁘진 않아요. 이 머리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뒷걸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앞머리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그런 스타일.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